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승희 소리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해피닝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부득이하게 복열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잘 부탁드리기도 하고요. 또 오늘 수업을 이제 어쨌든 보충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다음 주엔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서 2주차에 3차시, 4차시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주차, 2주차 수업 여러분들 꼭좀 들어주시고 또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너무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라이브로 7시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배울 내용에 대해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원격 수업 함께 지켜요 내용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원격 수업 함께 지켜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됩니다. 무단 캡처나 촬영, 녹음, 녹화 이런 행동들 하고 싶지만 참아주셔야 돼요. 우리 원학교 영상에선 참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 자료 복제, 배포, 공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악플 달지 않도록 합니다. 또 우리 즐겁게 수업합시다. 여러분들 선생님과 지금 라이브로 소통하지는 못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우리 수업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우리 오늘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음번 원학교 수업 참여할 때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못했지만 다음 주에는 함께 질문하면서 수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절을 지키면서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절들을 우리 매주 말해서 잘 기억하고 있죠? 이런 영상들 그리고 꼭 우리 많이 볼 때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오늘 무엇을 배울까요? What are we going to learn today? 우리 오늘 무엇을 배울까요? 자, 오늘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죠. 이 그림 보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 좋아요. 지금 방금 어떤 친구 서당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네, 서당이라고 떠오르기도 하고 회초리. 아, 그 회초리가 여기 있나? 예, 원래 이 원작 그림은 회초리가 있죠. 근데 지금 요건 원작 그림이고 그 그림을 패러디해서 좀 바꾼 거예요. 보면은 친구들이 연필 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뭐 책을 보고 있는데 책이 좀 현대적이다, 그죠? 노트북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수업하고 있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죠? 공부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더 그림을 선생님이 띄웠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바로 우리 초등학교의 모습. 사실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지금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학교에 저 의자 쓰고 있는 친구 있나요? 저런 책상? 아마 저게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 썼던 모습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옛날인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저 교실의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교실이 되게 좁아 보여요, 그죠? 학생들 엄청 많고.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라떼만 해도 저렇게 학생들이 꽤 많았답니다. 자, 그런 교실의 풍경이 있습니다. 선생님 왜두 번이나 교실의 풍경을 보였을까요? 아,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수업은요 우리 학교와 관련된 수업이에요. 좀더 학교에서도 교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장소보다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관련된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단원 이름을 통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자,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보면은, 자, 우리가 배울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아, 이거 아주 옛날 건데,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번 이거 보여주시면은, 부모님들이, 이거 그래, 내가 어릴 때 썼던 책이야,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것은 전부 다, 몇 년도일까요? 선생님 검색을 했을 때는 1980년? 70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쯤에 공부했던 우리나라 교과서라고요. 산수가 지금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이 지금 과학이라 생각하면 돼요. 양자만 뭘까? 선생님 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좀 신기한 게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지도 같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보이나요? 여기 중간에 있는 건데, 자,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여기 있네요. 잠깐만요. 저 포인터가 선생님 따라다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오고. 보이죠? 자, 요게 바로 무엇이냐? 지도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뭐 그림 같은 것도 그려지고 되게 신기한 게 많아요. 자, 이 교과서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양한 과목이 있죠? 우리 교과서, 이 과목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과목. 오케이. 과목은 subject라고 하죠. 자, 이 subject에 대해서 이번 주에 다뤄볼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교과서는요, 선생님이 또 한번 사진 가져왔습니다. 이거 지금 거 아니고요. 2016년도. 17년도쯤에 초등학생들이, 당시 5학년 초등학생들이 봤던 교과서입니다.
지금 아마 이거 봤던 친구들이 이제 곧 수능을 치거나 이제 곧 대학교 이미 입학해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에요. 네, 이 친구들이 봤던 교과서입니다. 지금이랑 크게 다를 것이 좀 비슷해 보이죠, 이거는? 그렇죠. 자, 요런 교과서들을 이 subject,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했나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라. 선생님은 음악을 제일 좋아했어요. 일단 음악을 제일 좋아했고, 그 다음으로 또 좋아했던 과목이 뭐가 있었더라? 네, 맞습니다. 선생님 사회도 좋아했습니다. 사회도 좋아했고, 선생님 좀 어려워했던 과목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선생님 과학을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뭐 항상 과학을 좀 어려워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과학, 여기도 보여요. 어디 있는지 보이나요? 요거 과학인 것 같은데요. 네, 요렇게 여러분들 좋아하는 과목들도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처럼 음악 좋아하시는 친구도 있을까요? 영어 좋아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쓰니까 지금 온학교 영어 수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이번 시간에 처음에 배울 것은 1교시 좋아하는 것을 묻고 답하는 내용을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2교시 때는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기라고 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1교시는 여러분, 과목에 집중해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과목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2교시가 돼서는 좀 본격적으로 다양하게 좋아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꼭 과목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통합적으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아! 그림 보기 전에 먼저 핵심 표현 익히고 가야죠. 자, 핵심 표현 한번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볼 핵심 표현은 김 선생님이 별표로 두 가지 문장을 주었어요. 이두 가지 문장을 한번 이용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선생님과 같이 읽어보죠. 먼저 뜻을 보니까 무엇이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니? 라고 선생님이 영어 글자 순서대로 뜻을 적어놨어요. 자, 한번더 이걸 한국어처럼 다듬어 보면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니? 우리나라는 마지막에 뭐니?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니? 라고 해도 여러분 이해는 돼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주로 많이 쓰는 문장은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 내가 가장, 여기서 내가 하는 너의 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영어에서는 이 질문을 어떻게 하냐?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한번 더.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자, 근데 여기서 what is를 줄여요. What. 그러면은 what's your favorite subject?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자, 선생님 지금 시간 줄 테니까 다섯 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천천히 먼저 듣고 따라 읽어보는 겁니다. What's your favorite subject? What's your favorite subject? What's your favorite subject? What's your favorite subject?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선생님, 마지막에 what is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방법입니다. 대답하는 방법은요. 나의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subject, 과목은 is 무언무언. 여러분들 각자 과목이 다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my favorite subject is 뭐, 예를 들어 음악이면 뭐 music.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겠죠. 미술이면 ar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 문장입니다. 선생님이랑 이것도 한번 다섯 번 읽어볼까요? 자, 해봅시다. 시작. My favorite subject is 무언무언. My favorite subject is 영어로는 블라블라라고요. 블라블라. My favorite subject is 블라블라. My favorite subject is 블라블라. My favorite subject is 블라블라.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 핵심 표현을 이용해서 우리 한번,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 묻고 대답하는 방법 익혀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 왔습니다. 학교에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어떤 과목 좋아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그 내용을 한번 그때 기억을 살려서 이제 영어로 대화하는 법 한번 익혀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수많은 과목의 교과서들을 들고 왔어요. 떠오르는 대로 다 쭉쭉 들고 왔는데 보니까 국어도 있고 과학도 있고 실과 그 다음에 음악, 수학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자, 그리고 선생님, 요 위에하고 아래에 표시를 하나 해뒀는데, 요거 나중에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음악이랑 영어랑은 상관은 없는 건데, 음악 기호인데, 요게 딱 의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선생님 넣어왔어요. 자, 여러분, 그럼 먼저 하나씩 선생님과 탐험을 떠나봅시다. 먼저 어떤 과목 한번 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체육 먼저 한번 보죠. 자, 체육을 선생님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체육 장면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나? 왜 넘어가지 않지? 한번더 체크해 볼게요. 자, 국어는 넘어왔는데 왜 국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국어로 넘어가 봅니다. 체육을 하려고 했는데 국어가 나왔으니까 국어를 한번 볼게요. 자, 국어.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무엇이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니? 국어를 제일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한다? My favorite subject is Korean. 국어는 Korean이에요. 그래서 My favorite subject is Korean. 자,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선생님이 분명히 PPT를 애니메이션 넣었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시원찮네, 그죠? 다 국어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쩔 수 없지. 수학으로 선생님이 다음 장 강제로 넘겼습니다. 어쨌든 페이지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수학입니다. 만약에 있다가 수학을 제일 좋아하는 친구, 혹시 있나요, 여러분? 이 수학 제일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학급에서 봐도 우리 교실에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다 똑똑한 친구들이야.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무엇이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니?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내가 수학을 제일 좋아해. 나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야. 대답해 볼게요. My favorite subject is math. 한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My favorite subject is math. 여러분, math 할때 th는 th, 이렇게 메롱했다가 th, 튕겨줘야 돼요. 입술. 아, 입술이란다. 혀를 당기면서 th 해줘야 됩니다. math. 이거 아닙니다. math.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자, 다음 넘어가 보죠. 과학입니다. 과학은 무엇이냐? 과학은 사이언스죠. 말이 좀 웃긴데? 자, 과학은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언스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질문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해보죠.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무엇이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니?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자, 그럼 대답.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되겠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과목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넣었는데 다 왜 국어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끝으로는 또잘 넘어간단 말이지. 어쩔 수 없지. 자, 선생님이 준비했던 내용이 조금 오늘 오류가 많았지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 수업에 선생님 오류 최대한 없게 완성해서 오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 볼게요. 사회입니다. 자, 사회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딱한 개의 단어가 아니에요. Korean, 뭐, math. math는 참고로 여러분, mathematics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줄여서 math라고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과학은 science.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볼 거는요, 사회입니다. 사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나중에 여러분 중학교 가면 좀 다양하게 나뉘어요. 뭐, 역사라는 걸로도 구분하고, 그 다음에, 또뭐 있더라? 경제, 다음에 또 뭐, 윤리,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한대요. 자, 근데 그거 너무 먼 미래 얘기야. 우리 지금은 다 합쳐서 사회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뭐라 부르냐? Social studies. 따라 해볼까요? Social studies. Social studies.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회 좋아하는 친구들이 대답을 한다면, 이번 연습, 지금 하는 요 장면 잘 따라야 돼요.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무엇이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니? 그러면 나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사회야. My favorite subject is social studies. My favorite subject is social studies. 이거 좀긴거 같으니 천천히 읽었어요. 나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사회야. My favorite subject is social studies. 여러분, 중간에 is, so 하면서 약간 그 시옷이 겹치니까 발음이 꼬이는 친구도 있어요. 그때 is 하고 한번 쉬었다 들어가면 됩니다.
My favorite subject is social studies.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과목 한번 볼게요. 다음 과목은, 이제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 체육. 이 체육의 경우는요.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무엇이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니? My favorite subject is 체육. 이거 어떻게든 잘 보세요. Physical education. 한번 더. 뭐라고? Physical education. 이게 체육이요. My favorite subject is physical education.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My favorite subject is physical education. 좋습니다. 자, 다음 과목은 무엇이냐? 다음 과목은 음악입니다. 선생님이 제일 좋아했던 과목.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참 좋아했는데 하다 보니 지금은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어릴 때 좋아했던 그 마음으로는 선생님도 뭔가 악기를 전공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선생님이 됐습니다. 참 사람 앞일 알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자, 우리 음악 한번 볼게요.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무엇이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니? 이제 이거 말할 필요도 없어. 이제 여러분들 딱 영어로만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수 있을 거예요.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자, 그때 대답.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음악이야. My favorite subject is music. 무식이라 읽으면 안 돼요. My favorite subject is music. 그렇지. music입니다. 다음. 우리 미술 한번 볼게요. 미술.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무엇이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야?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야. 미술은 art, art 이렇게 읽죠? My favorite subject is art.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야. My favorite subject is art. 다음, 실과는 뭐가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니? 자, 여러분 실과가 나왔어요. 생각해보니까 실과라는 과목이 있었어. 그치? 우리 중학생이 되면 여러분 제일 빨리 그 존재를 까먹는 과목이 실과래요. 실과를 사랑해줍시다, 여러분. 자,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무엇이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니? My favorite subject is 자, 실과는 이렇게 있습니다. Practical art. 선생님, art 그거 미술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근데 앞에 practical art라고 부르면은 우리가 실과라는 과목의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 읽어봅시다. 시작. My favorite subject is practical art. Practical art. 이게 실과입니다. 실과는 나중에 여러분 중학생이 되면 기술과정이라는 내용으로 두개 과목으로 나누어서 나올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 질문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밑에 요거랑 위에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거 사실 음악 기호입니다. 이게 DS는 달세뇨라고 해서 원래는 얘를 누르면 처음으로 돌아와요. 세뇨 표시로, 이게 세뇨라는 표시거든요. 세뇨 표시로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으로 다시 마지막에 돌아가요. 그게 맨 마지막 끝부분이라는 뜻이 이게 코다라는 겁니다. 이 기호의 이름이 코다거든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서 맨 끝에 돌아가는 거를 원래는 기획을 했는데 조금 터치가 잘안 먹히는지 이렇게. 이제 맨 끝에 왔어요, 여러분. 자, 맨 끝에 와서 우리 핵심 표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이니? 오늘 배운 핵심 표현 문장입니다. 어떻게 읽죠?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줄여서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 My favorite subject is blah blah.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이거야. 다시 한번 더. 나의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subject 과목은 is 어쩌고저쩌고 blah blah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요 핵심 표현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오늘 여러분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게 과목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이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자,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원래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 보려고 했던 마지막 장면이에요.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무엇이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니?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야? 라는 질문이죠. 자, 그러면 대답해 볼까요? My favorite subject is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한번 지내봤고요. 원래는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은 2교시 넘어갈게요. 여러분, 1교시 하고 잠깐 힘든 친구는 여기서 일시정지하고 다시 2교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2교시입니다. 2교시는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를 선생님이 이번에는 기획을 어떻게 했느냐. 아까 핵심 표현을 먼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좀더 다양한 내용들을 보여줄 거예요. 자, 그 전에 먼저 다시 한번 핵심 표현 체크해볼게요. 아까 1차 시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무엇이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니?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이니?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이거 이거야. 뭐 예를 들면 음악이야. 그럼 my favorite subject is music. My favorite subject is 뭐 있을까? 체육, physical education. 이렇게 대답했었죠. 우리 근데 얘들아.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할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저는 공부는 모두 싫어요. 좋은 척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1교시 동안. 혹시 다른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어요. 여러분들, 공부 좋아하십니까? 공부 없으면 막 살기 싫고, 정말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이런 친구들 있나요? 있다면 훌륭한 친구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좋습니다. 자,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가 있을 것 같았어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여러분 중에 분명히, 이거 내 얘기야 하는 친구도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과목 서브젝트 자리에 다른 것을 넣으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예를 들어 줄게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번에 핵심 표현을 조금 더 바꿔봤습니다. 과목이 아닌 다른 걸 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subject 대신에 다른 걸 넣어주면 되는데, What is your favorite? 하고 선생님 비워놨죠? 거기에 여러분이 궁금한 거, 가장 좋아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 할때그 어떤 것을 저 검정색 밑줄에 넣어주면 돼요. 자, 예를 들면 가장 좋아하는 아까 가수랬죠? What is your favorite? 가수니까 singer. 또뭐 있을까요? 가장 좋아하는 색깔. What is your favorite color?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혹시? 그러면 여러분 대답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 가수였으면 My favorite singer is 누구누구. 나는 뭐또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야. My favorite color i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뭔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예시를 들어보면서 한번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눴으면 해요. 자, 그러면 그 예시들이 어떤 게 있을까? 선생님 첫 번째 준비한 것은 다른 질문으로 바꿔보는 이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망고 먹어버렸어. 자,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가수들. 선생님 왜 남자 가수들은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인지라 걸그룹은 좀 알아요. 걸그룹은 조금 아는데, 보이그룹은 전혀 몰라. 그래서 선생님 걸그룹만 일단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다음번 영상 만들 때는 좀 보이그룹 좀 넣을 수 있으면 넣어볼게요.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이 친구들 한번 봅시다. 자, 누군지 일단 친구들 이름을 알아야 대화가 될것 같아서. 자, 첫 번째 먼저 볼게요. 요 친구들은 여러분 우리 초딩들의 대통령이라고 그 인터넷에서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검색 딱 하니까 바로 그 문구가 뜨더라고요. 자, 요 친구는 바로 우리 초등학생들의 영원한 대통령. 영원하지 않겠지, 어쨌든. 자, 이 바로 아이브입니다. 아이브 그 유명한 게그 뭐라 뭐 뭐더라? 러브 다이브랑 그다음에 IM 이런 곡들이 있죠.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친구들도 유명합니다. 요 친구들은 여러분들 그치 퀸카. 그걸 불렀던 아이들이라고 하던데, 그죠? 여자아이들. 자, 그리고 여기, 보라색 옷 입고 있는 이 친구들. 이것도 좋아하는 친구들 많아요. 특히 춤추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르세라핌입니다. 자, 르세라핌, 뭐, 최근에 그, 뭐, 뭐지? 긴 제목 있잖아요. 뭐, 이브 푸시케, 뭐, 푸른 여자의 수염인가? 아, 푸른 수염의 여잔가? 뭐, 하여튼. 그 노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누구죠?
아, 이 친구들은 스테이시라는 걸그룹이에요. 그 여러분들 노래 들으면 또다 알더라고요. 뭐 테디베어 뭐 이런 노래들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 이게 또 여러분들 그래도 제일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제일 만족스러운 이 걸그룹입니다. 우리 뉴진스. 자, 뉴진스 선생님이 다 누군지 알아요? 이 친구는 이제 하니팜, 그다음에 여기 혜린, 그다음에 혜인, 그다음에 여기 이게 누구지? 다니엘인가? 아무튼 하고 여기 민지. 지민이야, 지민은 방탄이야. 그렇지. 민지입니다. 자, 이렇게 걸그룹들을 선생님 준비했어요. 자, 이 걸그룹에 대해서 질문하는 동안 위에 있는 글씨를 미리 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아마 쌤 생각에는 남학생들일 거예요. 선생님, 걸그룹 관심 없는데요. 하면서 봤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문장 이제 읽어봅시다. 어떻게 읽죠? 저기 맨 뒤에 연예인이라는 것만 딱 바뀐 것 같아. 과목에서. 그렇지? 연예인인데 영어로 어떻게 읽을까요? 자, 어떻게 읽냐면요. Entertainer, Entertainer 이게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속해서 종합적으로 뭐 예능도 하고 방송 활동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수는 거의 완전 음반만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의 방송 활동은 좀안 하고 음악만 주로 하시는 분 누구 있을까? 뭐 임재범 여러분 잘 아나요 혹시? 임재범 뭐. 좀 오래된 가수들이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떠오르는 그런 가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싱어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들은 주로 다양하게 뭐 방송도 하고 예능도 많이 출연하니까 엔터테이너라고 부르는 게좀더 적절할 것 같아서 엔터테이너 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 문장 한번 읽어보죠. 무엇이 너의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니? 너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은 누구니? 여기서 무엇이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읽어볼게요. What is your favorite entertainer? 나중에 이거 what is 대신에 who is라고 바꿔도 문제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Who is your favorite entertainer? 이렇게 물어도 괜찮다는 거. 자, 하지만 일단 선생님 문장을 what로 적어놨으니까, 요까지 바꾸면 너무 복잡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what is your favorite entertainer?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제 풀 문장 읽어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What is your favorite entertainer? What is your favorite entertainer? 무엇이 너의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니? 자, my favorite entertainer is NewJeans. 하면은 뭘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은 뉴진스야. My favorite entertainer is 혜린. 이러면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은 혜린이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보죠.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볼게요. What is your favorite entertainer? My favorite entertainer is. Okay. My favorite entertainer is. blah blah. 나왔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좀더 많이 할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죠?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니?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뭐, 예를 들면, 혜린이야? 뉴진스 혜린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우리 연예인 말고도 또, 우리 남학생들 좀 좋아할 만한 거뭐 있을까 하다가 스포츠 가져와 봤습니다. 자, 스포츠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경기가 있는데,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뭐죠? 공도 사람 맞추는데 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야구죠. 자, 야구, 영어로 베이스볼. 베이스볼. 그 다음에, 자, 여기 밑에 여러분, 베이스볼이랑 이름이 비슷해요. 하지만 다른 운동이에요. 이거 농구죠, 농구. 농구는 여러분, 이 바스켓 뭔지 알죠? 바스켓. 바스켓 안에 공을 넣는다고 해서, 바스켓볼이에요. 바스켓볼. 안 됩니다. 요거는 콩글리시. 자, 바스켓볼. 따라해볼까요? 바스켓볼. 야구는 뭐였다고? 베이스볼. 농구는 바스켓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아, 여러분들, 우리 학교도, 쌤 있는 학교도 6학년이나 5학년 애들 막골 넣으면은 요 자세 꼭한 번씩 하더라고요. 자, 요걸 바로 뭐라고 부르냐. 이 경기, 축구죠. 축구는 soccer 또는 football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football을 좀더전 세계적으로 많이 써요. football. 순간적으로 F 발음이 꼬였어. 자, 다시 한번더 읽어볼게요. 축구는, 우리는 football이라고 합시다. football. football. 자, 그리고 여기 이거. 여러분 혹시 배구부 있는 학교 있나요? 지금 우리 온 학교 자주 시청해주는 친구들 중에서, 구미 인동초, 그리고 경북 경산의 하양초. 두 학교는 배구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배구는 volleyball. volleyball. 자, 배구는 volleyball이에요.
그다음 마지막 요거는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넣어봤어요. 자, 요거는 테니스.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테니스는 테니스. 똑같아요. 영어 스펠링이랑 우리나라 말 그대로 이제 소리 똑같이 옮긴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외에도 좋아하는 스포츠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뭐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똑같이 발음해 주면 돼요. 또 혹시 있을까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 골프 좋아하시는데요. 골프. 골프 이렇게 발음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빨리 한번 정해 보세요. My favorite sport is. 자, 선생님은 테니스 하겠어요. 테니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정했으면 선생님 질문 바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대답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체크해 볼게요. 자, 질문 갑니다. 질문 여러분 같이 선생님 읽어보죠. 시작. What is your favorite sport?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What's your favorite sport? What's your favorite sport? My favorite sport is. My favorite sport is. 좋습니다. 자, 한번더 체크. 무엇이 너의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니? What is your favorite sport? What's your favorite sport?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대답. My favorite sport is tennis.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테니스야. 축구면요. My favorite sport is football. 빠르다고? 천천히. 그러면 이번에는 야구를 해볼게요. My favorite sport is baseball.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스포츠에 대한 질문 주고받는 것도 우리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음식. 또 여러분 음식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 매일매일 먹는 거잖아요. 가장 편하게 질문할 수 있고. 자, 여기 음식도 되게 다양한데 음식은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발음이랑 차이가 나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자, 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그 하나하나를 탁탁탁탁 소리가 끊어지게 많이 이러면 돼요. 예를 들면 스테이크를 스테이크 이렇게 발음하는 게 스테이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좀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이유는 자세한 거는 좀더 어른이 되면 알수 있어요. 영어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근데 영어는 스테이크 이렇게 네 번의 음절로 발음하면 잘못 알아듣고요. 스테이크 이렇게 한 번에 스테이크 이렇게 말해주면 좀잘 알아듣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음식 메뉴. 요거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스파게티. 스파게티 또는 파스타라고 말해도 됩니다. 치킨. 여러분 치킨 좋아하죠? 선생님 가장 좋아하는 게 뿌링클이라서 넣어봤어요. 다음, 아, 우리도 초등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에게 원픽, 마라탕이죠. 그 다음, 이건 떡볶이입니다. 로제 떡볶이를 사진에 넣었는데 얘는 떡볶이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얘는 햄버거. 얘는 떡볶이. 오. 그 다음에 요거는 스테이크. 얘는 피자. 이렇게 발음해 주면 되겠죠. 자, 요것도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방법과 대답하는 방법. 이번에 음식이니까 질문을 food로 바뀝니다. What i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What's your favorite food? 그럼 나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이거야. My favorite food is 뭐 피자. My favorite food is 떡볶이. My favorite food is steak.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겠죠. 한번 질문해볼래요,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What is your favorite food? 한번 이번 질문을 해보자고. 자, 해볼게요. 시작. What's your favorite food? 대답할게요. My favorite food is steak. 자,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스테이크야. 이렇게 대답했죠.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한번 더 다른 음식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What's your favorite food? 좋게. 자, 선생님 대답할게요. My favorite food is chicken. My favorite food is chicken.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도 묻고 대답하는 연습 한번 해봤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준비했는데, 바로 무엇이냐? 밥 먹었으면 우리 뭐 먹어야 돼요? 그렇지, 또 디저트를 먹어줘야 돼. 자, 디저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디저트는 선생님이 좀 다양하게 준비했는데, 자, 여러분들 잘알것 같은 게 요거는 뭐냐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요거는 스트로베리 케이크라고 대답해 준다면 아주 퍼펙트. 근데 그냥 케이크라고 해도 됩니다. 케이크. 자, 요거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또 초등학생들 이거 너무 좋아해. 자, 탕후루죠. 탕후루는 그대로 탕후루라 발음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케이크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티라미수. 티라미수라고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좋아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커피 좋아하게 되면, 이 음식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티라미수. 그 다음에, 이것은 뭐죠? 이 탕후루가 유행하기 전에 좀 유행했던 디저트예요. 마카롱. 마카롱인데, 한국말로 마카롱 이렇게 말해도 되고, 마카롱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우리 마카롱이라고 그냥 합시다. 지금은 우리가, 이 발음에 집중할 것보다는 이게 어떤 건지 그냥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그냥 마카롱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프랑스 발음이라서 약간 혀 굴러가고 해서. 자, 얘는 뭐냐면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좀 담아봤는데, 크림 브릴레라고 해서, 그 커스터드 같은 그런 무슨 맛있는 하여튼 달달한 게 있어요. 거기를 이제 마지막에 위에 바삭바삭하게 달고나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커피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이것도 커피 좋아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좋아할 것 같아. 자, 그런 디저트인데 이름이 크림 브릴레예요. 이것도 외국어입니다. 완전 외국어. 외래어지. 크림 브릴레. 자, 요거 나중에 선생님이 나중에가 아니지. 지금 바로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한번 이 디저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가 무엇이니? 라고 질문을 할 건데, 자, 이번에도 뒤에 바뀌는 건 서브젝트 넣었던 그 자리에, 스포츠 넣었던 그 자리에, 엔터테이너를 넣었던 그 자리에, 푸드 넣었던 그 자리에 바로 뭐가 들어갑니까? 디저트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디저트가 선생님이 잠시만요. 선생님 하나 확인해 볼게요. 자, 뭘 확인해 보냐면, 자, 여기 선생님, 아, 화면에, 아, 이거 안 보이겠구나. 선생님 뭘 확인해 주려고 했냐면요. 디저트 쓸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너가 가장 좋아하는 사막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긴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디저트에 보면은 D, E, 그 다음에 여기 SS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 S를 하나만 쓰게 되면 사막이라는 뜻이 돼요. Desert, 이렇게. 근데 여러분 디저트라고 말하고 싶으면 S 두번 들어가면 됩니다. 달달한 건 무조건 두번 먹어야 되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해서 외우세요. 디저트는 중간에 S가 두 개다. 더블 S입니다, 더블 S. 그리고 사막은 S 하나로 끝이 나요. 사막은 너무 더워서 그냥 S 한번 끄면은 힘이, 기운이 다 빠져.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죠,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What is your favorite dessert? 자,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 시작. What's your favorite dessert? What's your favorite dessert? 무엇이 내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니? 자, my favorite dessert is 아이스크림부터 해보죠. My favorite dessert is ice cream. 그 옆에 크림 브릴레 한번 해보자. 시작. My favorite dessert is 크림 브릴레. 자, 그럼 케이크는요? My favorite dessert is cake. 자, 여러분 좋아하는 탕후루는요? My favorite dessert is 탕후루. 티라미수는 My favorite dessert is 티라미수. 마카롱은요? My favorite dessert is macaron.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마 90% 탕후루라고 대답할 것 같지만, 그래도 물어볼게요. 자, 한번 해보자. 준비. 선생님 질문합니다. 시작. What's your favorite dessert? My favorite dessert is, cream brulee. Macaron. 탕후루. 한번 더. What's your favorite dessert? My favorite dessert is 블라블라. 되겠죠?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묻는 거를 한번 해봤고요. 첫 차시에. 두 번째 차시에는 또그 외에도 좋아하는 것들을 묻고 답하는 표현들을 연습을 해봤어요. 오늘 이렇게 연습을 해봤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좋아하는 것을 소개하는 문장을 선생님 준비해 올 테니까 그 문장을 보고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읽어보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문장 쓰는 연습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수업할 때 항상 쓰는 거 있을 때, 여러분, 옆에 작은 종이랑 연필 하나 있으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써서 진짜 연습을 해보자고. 그렇게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생님 시스템 문제로 이렇게 영상을 다시 녹화해서 올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좀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더 실시간으로 재밌게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